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잠깐만요. 제이미, 저 화면 저거 좀 할게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고요. 제이미,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보디오라는 스타트업의 대표 제이미 홍이라고 하는데요. 반갑고요. 저희 회사는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요. 생긴 지 한 3개월 남짓된 아주 갓 태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저기, 제이미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 라이브라는 거는 처음 해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어제 조어 만나셨잖아요. 네네. 조어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고 그 친구도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거는 처음이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가 저번에 우리 조나단 고스트하고 같이 미팅할 때 네네. 제가 막 장난치면서 했던 말 있었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그 사람들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저 제이미 그냥 치터라고 생각했다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 사기꾼들이 예전에 너무너무 많아서 제대로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사실 처음에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을 땐 제가 읽고 답장 안 했었잖아요. 네네네. 누가 봐도 그런 거 이제 아니 미국의 스타트업 사이트라고 하는데 너무 한 걸로 딱 온 거예요. 너무. 네. 그래갖고 이건 사기네. 그리고 두 번째가 왔을 때도 제가 아마 확 답을 안 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야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진짜일까? 좀 황당한 그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네, 그래도 반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장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우리 저기 시청자분 중에 김원태라는 분이 우리 제이미 대표님은 장유진님을 어떻게 알고서 메일을 보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누가 적어주셨어요. 아, 예. 저희 엔지니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전문가분들을 보시면은 다 이제 동양인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 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대표가 동양인인데 어떻게 아무도 동양인이 없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 소리로 농담을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아 그러면 케이팝이 워낙에 이제 강세니까 한국에 있는 보컬 코치분들을 섭외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영어로 많이 이렇게 이메일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는 그럼 내가 한국말로 써서 보낸 게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뭐 거의 답장은 안 받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이제 이건 제 이제 프로필은 여기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도중에 효진 쌤이 이거 라이브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효진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도움을 지금 받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금 인제 태어난 스타트업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는 참 감사하게 지금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어제도 우리 카톡에 마지막에 카톡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되게 서로한테 되게 감사한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저희 아마 이제 채팅을 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 교육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첫 방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한국에서 장난처럼 맨날 나오는 말 있잖아요. 동서양의 조화가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동양의 음악이 서양의 음악을 결국에는 이 카피해갖고 싱코페이션해갖고 많이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맞춰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생기기 시작한 타이밍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오버그라운드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 이런 교육은 언더그라운드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밑에서 언더그라운드를 잘 싸갖고 와야만 오버그라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쪽에는 교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이미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제안을 방송 제안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물론 이게 이 피보디오라는 사이트가 미국과 이 영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알겠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원하는
방법일 거다라고 제가 이제 역으로 리버스를 해갖고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갖고 저도 막 혀를 꼬는데 저희 회사 조금 소개를 좀 할까요? 네, 네. 좀 더 네, 이런 피보디오가 어떤 회사인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자랑을 좀 할게요. 아, 좋습니다. 한 네, 100여 명분의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후보에 계셨던 분들, 또 대학 교수분들, 또 영화 음악 작곡가분들, 뭐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 통해서 저는 인디아나 존스가 지금 요즘에 새로 다시 리메이크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또 에미상 받으신 분들, 각종 쇼 작곡하신 분들, 또 라이브 에이드라고 예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 아시죠? 알죠. 프레디 머큐리가 그 큰 그 웸블리 거기서 공연했던 게 이제 라이브 에이드랑 쇼인데 그런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글로벌 시리즌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 코프로듀서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명 분들 뭐 클래식부터 뮤지컬, 재즈, 팝 등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과 음악을 사랑하시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을 아주 쉽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슬슬 조가 이제 등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조는 지금 준비가 네 맞아요. 조 come on out. Can you hear me? Come on. Hey. Everybody's excited. I'm excited. Hi Joe. This is Hyojin. And Myeonghyun and Hansom. Nice to meet you. Hello.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Like what you do and your work and anything you want to tell the Korean fans? Okay, yeah. So I'm a songwriter and producer. I started out as a performer myself, a singer, in a few different, you know, bands when I was a teenager. And then I've been writing songs, though, since I was little. I think I wrote my first song when I was 9 years old. So it's terrible. 참고로 조는 이렇게 연극 극본도 쓰고 또 형이 General Hospita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 있어요, 미국에. 거기 작가고 본인도 출연도 했었어요. 그 멀티 엔터테이너. I used to be. 조에게 이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런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게스트로 나와본 적이 있었는지. Yes, but not overseas. 음악 교육 방송 중에 아시아 넘버 원이라.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 feel fantastic. I feel lucky to be here. And I'm very excited to talk to so many Korean music lovers.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얘기가 나와갖고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음악과 요새 이제 K-pop 같은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might be a longer answer. First of all, I love K-pop. I fell in love with it. I actually only started writing K-pop in 2018, but I had listened to it prior to that because I'm a huge fan of pop vocal groups from like the late 90s, early 2000s. Groups like, NSYNC, Backstreet Boys, but then also Drew Hill, Jagged Edge, Jodeci. So when I first heard K-pop, it reminded me a lot of those kinds of groups for some reason. And I can't even explain why, but it just clicked to me that way. And right. I just fell in love with it because it reminded me, it had some of the same qualities of the groups I loved. And I still realiz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right. But there was something that connected them that made me fall in love with it. Mm. What I love about it is it's forever changing. And you can never get bored listening to K-pop, which makes writing it very, very fun. And then as far as mainstream music in the U.S., there's been a lot of growth here in the States with as far as K-pop. We're the number three importer of K-pop album sales. So it has been getting increasing into our mainstream, obviously with BTS, but more so now with Blackpink just hitting our festival circuit.
Things like that have helped. But from our ears, pop music listeners here in the States, it sounds familiar to them. It sounds interesting to them. I don't think the people in the States, when they hear a Blackpink song on the radio, I don't think they think it's K-pop. I think they just think it's really great music.